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의학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입 주변의 여드름은 주로 이마 여드름보다는 조금 높은 연령층인 20대, 40대, 특히 여성에서 흔합니다. 이 주변의 여드름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자궁에 열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자궁은 호르몬의 표적기관인지 생성기관이 아닙니다. 자궁보다는 난소의 주기와 연관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고요. 입 주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심하고 팔이나 입 주변에요. 또 잔털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폴리시스틱 오버리언 디지즈라는 비교적 흔한 부인과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귓볼 피어싱에 의해서 눈이 멀지는 않아요. 시신경은 귓볼을 지나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왔다 갈 이유 없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총을 쏘다가 여기를 눈을 통과하는 일도 흔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구 자체나 시신경이나 귀 뚫는 것 때문에 다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화면 앞쪽에서 시시각 자극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그 그림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신경다발이 주행을 하는데요. 시신경과 외측 슬상핵, 즉 lateral geniculate nucleus라는 곳을 거쳐서 대뇌의 뒤쪽에 있는 시각 중추로 연결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 어딘가를 실수로 귀를 뚫으면서 파괴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머리 염색약에는 옷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옷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알레르기 하면 먼저 온나무를 떠올리시거든요. 그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염색약의 온나무 알레르기 임상약은 사실 둘 다 지연형 과민 반응, 즉 접촉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세상에서 알레르기에서 원인이 되는 물질은 다양한 것이 있고 옷만이 아니고요. 옷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염색약도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편입니다. 염색약 성분에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건 PPD, 즉 파라페닐렌다이아민이라는 성분인데요. PPD 또는 PPDA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도 암모니아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도 흔한 편입니다. 둘 다 옷 성분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특수한 질병에서 생길 수 있는 저혈압 상태, 즉 기립성 저혈압이나 또는 심인성 쇼크, 폐혈성 쇼크 뭐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지만 평소 혈압이 낮은 분들이 그게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장수하시는 분 중에서 혈압이 낮은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거는 제 범위를 벗어나 심장내과 선생님에게 구체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또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졸도하거나 또 낙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천천히 안전한 손잡이 등을 짚고 일어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요. 또 그게 심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유전자 질환은 가족력이 없으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전자는 있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건강한 부모한테서 태어나는 경우죠. 열성 유전 질환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성 유전자라는 것은 열등한 유전자가 아니고요.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를 같이 하나씩 엄마, 아빠에게서 가지고 있다면 얘가 보완을 해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엄마 아빠에게서 양쪽에 다 건강하지 못한 이제 열성 질환 유전자를 하나씩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런 아이에 대해서 발병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건강한 보인자, 즉 증상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 4분의 1의 자녀에서 두 개 다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이 심하면 사산되거나 유산돼서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친 결혼이 흔한 아랍계 국가에서는 다양한 희귀 유전 질환들이 상대적으로 흔한 것이 이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그 특정한 병의 유전자에 가진 사람끼리 만날 확률은 높지 않은데 가족, 친척 간에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염색체, 즉 X염색체에서 이상이 있을 때인데요. 남성은 쉽게 발병하는데 여성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에서는 여분의 X염색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혈우병이나 생맹과 같은 질환의 노인자인 여성은 아무런 증상이 없이 두 명에 한 명당 질병을 가진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상이라도 어머니만 보인자면 아들의 절반은 생명이 됩니다. 즉 생명인 아버지와 생명 보인자가 만나서 낳은 딸의 절반은 생명이 되고 나머지는 보인자가 되고요. 또 다른 경우인데 돌연변이에 의한 경우입니다. 신견 섬유종주, 신경계와 피부에 질병을 일으키는 거고 인구의 3,500명 중 한 명꼴이기 때문에 꽤 흔한 질병입니다. 이 병은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선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전 이상으로서 발병 시에 돌연변이에 의해서 본인이 시조가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부모님 때에서 있었다고 하면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우성 질환입니다. 일단 생기면 다음 때 유전될 확률은 꽤 높은 편이고요. 상염색체 우성 질환이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의 자녀에게 이제 유전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는 주제가 있다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